억제한다 아나운서 뻔뻔하다 배장법사 배성재의 책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매주 레전드를 경신하고 있는 비참 사연들입니다. 요구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에? 여자 방송인들이 에. 이걸 이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아, 그래서 수요일이 듣고 너무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분들 있고. 아, 저 지나갈 때 예. 길거리에서 비슷한 거 한 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말머리 아 재밌던데. 얼마 전 영화 말모이를 보고 왔어요. 후반부 슬픔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저 옆에 앉으신 여성분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매너 있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티슈를 건넸는데 여성분이 아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다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대로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그분 눈에는 제가 화장실을 많이 급한 거였나 봐요. 마지막 이렇게 끝나 말모이 할 말이 끝난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휴식을 적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랬는데 내밀었더니 아 싸러가세요 싸러가세요 말모이 네. 결말이 궁금하네요. 그냥 급동맨이 됐습니다. 드론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미니까 아 가서 싸세요. 아 이런게 티슈라이트 실명 최상민님 조용히 나간 게 핵심 킬링 파트예요. 난 너무 마지막 웃긴 것 같아. 말문이 결말이 궁금하네요. 아, 급동좌 됐어요. 상민이 인류네. 그 와중에 슬픔보다는 말모이 결말이 더 궁금하다고. 말모이가 아니라 똥모이. 여자 동기가 손수건 빌려주더니 그냥 가지라네요. 그린라이트인가요? 참고로 자수도 총총 박혀있는 예쁜 손수건입니다. 아, 텐션 다운됐다고. 네. 다시 말모이 얘기하자고요? 아, 채팅창에 저기 말모이 사연 한 번 더 읽으시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최초로! 그렇지, 최초로. 대배우가 한 번 더 살리는 거죠. 최상민님! 네. 얼마 전 영화 말모이를 보고 왔어요. 야, 이 앵콜인데도. 3년 만에 교정기를 뺐어요. 결과는 그냥 교정기 뺀 저예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잘생겨진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 이거 너무 웃기다. 교정이 성형이 아니잖아요. 네. 나 마이너스 교정기 이퀄 너. 비슷한 느낌으로 정장 입은 나 같은 게 있다. 네. 정장 입은 나 이퀄 쭈꾸미 신사. 쭈꾸미 신사. 가지런한 못난이. 가지런한 못난이는 네, 좀 그러네요. 다음은요. 가지런한 못난이는 뭡니까? 이거 너무하더라 하시네요. 야, 너무 뼈 때리네. 에? 다 자기들 얘기인데 에? 이래서 내가 교정을 하네. 새로 산 코트가 마음에 들어서 백화점 주얼리 코너에 가서 여성용 반지 구경하다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썩 좋네요. 아, 그냥 반지 보는 못난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이게 아, 그냥 종로 못난이. 다음은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옆자리 여성분이 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땐 당황해서 고맙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날 캔커피 사갖고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입냄새 나서 준 거라고? 아 입냄새 나는 못난이라고? 오늘 나 못난이로 가는 거예요? 네 속마음 숨쉬지 말든가 이걸 씹든가. 소개팅녀가 걷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30분 산책했어요. 그리고 카페 갔는데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배려가 없다며 차였습니다. 산책 좋아한다면서 아, 채팅창에 이분은 그냥 못난이라고. 넌 그냥 못났다. 진짜 이거 잘 쓰는 편인데 그죠? 혼영하러 영화관 갔는데 고딩 동창이 있길래 황급히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친 기다리는 척 서 있었어요. 후후 여친 기다리는 줄 알았겠죠? 변태 못난이라고 싶은 거. 어 너무 심한 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소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여직원 책상에 있는 미스트 몰래 뿌리다가 들켰어요. 다음 날 보니 제 책상에 미스트가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건조한 못난이라고. 오늘 아 1절만 4절만 하지. 아 축축한 못난이라고. 아 이거 참 오늘 못난이로 끝날 것 같은데. 영화관에 있는 데드풀 동상이랑 같이 사진 찍고 데드풀 동상 위에 스티커를 붙였더니 친구랑 찍은 사진 같네요. 저도 친구랑 같이 지금 프사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요. 아 채팅창에 노잼 못난이. 네,
걸러야 되는 못난이라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 편집되는 못난이. 자, 오늘 그 못난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모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못난이들이 다 여기 모여있다고. 야, 못난이란 말이 원래 웃긴 말이 아닌데. 배성재 팬,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문성 의원과 함께 했고요. 많은 풍선 버세요. 고맙습니다. 양 꿈꾸세요. 아, 준식 좌천된 못난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단. 이런 것도 있어야지.